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갖춘마디와 못갖춘마디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곡의 첫 마디가 제1박부터 시작하지 않고 일단의 쉼표 후에 시작될 경우 보통 쉼표를 생략하여 음표만으로 시작하며 이러한 경우를 못갖춘마디의 여린내기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박자를 모든 박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를 갖춘마디의 샛내기라고 합니다.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예시를 그려보았는데요. 여기서 악보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한 박을 쉬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박 쉰 박자를 생략하지 않고 쉼표로 다 적어주었기 때문에 이를 갖춘마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다음 예시로는 악보지만 이렇게 4분의 4박자인데 세 박만 적어놓고 앞에 쉬는 박자인 한 박에 쉼표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못 갖춘 마디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 못 갖춘 마디 앞에 생략된 하나의 쉼표를 곡의 맨 끝에 끝나는 지점에서 이 쉼표를 끝으로 옮겨가 한 박을 더 채워주게 됩니다. 못 갖춘 마디로 시작되는 음악은 못 갖춘 마디의 악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맨 마지막 마디에서 첫 부분의 음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갖춘마디와 못갖춘마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